지금부터 제가 종가 배팅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이 종가 배팅이 뭐냐면, 자, 내가 직장인이다. 내가 매매를 잘 못한다. 내가 매매를 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매매 방법은 종가 배팅이라는 방법이에요. 종가 배팅. 우리가 배팅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종가 배팅이라는 것은 뭐냐? 다음 날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을 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종가 배팅입니다. 다음 날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본적으로 다 봐서 다음 날 갭상승이 뜨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분들이 나오는 것들. 그래서 대부분 종가 배팅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시간이 거의 이제 종가까지 나왔을 때 상한가에 거의 갈수 있는 종목들을 종가 배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돌파봉이 나오거나 눌림목자리 후에 아래꼴 달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종가 배팅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종가 배팅은 13시부터 14시까지 시간대를 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시간대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직장인분들, 우리 주부분들, 우리 매매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 지금 이 타임테이블대로만 따라오세요. 이 타임테이블대로만. 제가 해당 영상에서 종가 배팅에 대한 종목들 선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따로 말씀 안 돼요. 왜냐? 위에 보시면은, 이쪽 위에 보시면은 카드 뉴스가 추가될 거예요. 저거 누르시면은 종가 배팅 선정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종가 배팅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시부터 뭐할 거냐? 13시부터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발굴.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거냐? 전에 찍어놨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그 종목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들 찾아주시면 되고, 14시부터 14시, 15시까지, 15시까지 종목 매수에 들어갑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종목이 나오더라도 절대 매수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안 합니다. 왜? 2시 되면 차트가 틀어질 수 있어요. 요새 종가 배팅, 2020년도에, 19년도부터 20년대 트렌드가 어떠냐? 종가 배팅의 트렌드가, 다음날 올라갈 종목을 원래는 1시에서 2시 사이 잡았어요. 근데 요새는 2시에서 3시에 잡는 이유가, 2시쯤 되면은 흐름이 한번 살짝 바뀌어요. 종목에 대한 흐름들도 바뀌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운영하는 눌림목 자리나 돌파봉 나오는 자리들을 한번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 이후에 종목을, 내가 찍어놨던 종목들을 보고 그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승률이 올라가고 좀 더, 매매할 수 있는 단가들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4시부터 15시에 종목 매수를 들어가요. 그러면 1차로 익절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15시 30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5시 30분. 15시 30분에 1차 익절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때 익절을 하냐? 종가 배팅이 다음날 상승할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다음날 상승하지 않고 오늘 종가에도 이미 충분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3%에서 5% 정도예요. 3%에서 5% 또는 1%대 올라온다. 그러면 털어주는 방식. 이때 50% 정도 매도를 합니다. 50%.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 3%에서 5% 정도, 또는 뭐 7% 8% 되더라도 50%만 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또 추가적인 대응을 하느냐? 16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에서 체크를 해요. 16시부터 우리 18시까지 시간에 매매를 하는데, 시간에 매매해서 뭘 하냐? 10분마다 체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10분마다 그냥 휴대폰만 잠깐 들여다보고 매매를 하는 거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체결이 되나? 어떤 종목이, 내가 지금 종가 배팅으로 매수한 종목이 시간에서 상승을 하나를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 시간에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시간에서 5%대, 6%대 추가적인 상승률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때 추가적인 50%를 매도를, 그때 내가 남은 비중의 50%예요. 남은 비중의 50%. 그러니까 10%, 쉽게 얘기하면 25%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25% 매도. 언제? 주가가 상승할 때. 몇 프로? 3에서 5% 정도 이상. 10분마다 보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주 안 봐도 돼요. 너무 급등락을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뭐 실제로 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아니면은 급등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체결이 안 되거나 그냥 시간에서 그냥 지지부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하느냐? 다음날 시초가 돼요. 다음날. 이제 이 다음날 9시.
9시에 이제 매매 대행할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은 8시 반부터입니다. 8시 반부터. 8시 반부터 9시까지 뭘 하냐? 내가 어제 종가 매수를 했던 종목에 대한 호가창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봅니다. 근데 여기서 3에서 5% 정도 떠준다. 3에서 5%. 그러면 거의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하세요. 종가 베팅, 내가 시초가 매매를 들어가는 거면은 내가 오늘 시초가에 잡아서 꾸준하게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 종가 베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1이 있잖아요. 그쵸? 뒤에 1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초가에서 떠주는 금액이 3%, 5%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털어주세요. 전량 입주하라고 나오세요. 왜? 우리는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주식장 계속 신경 쓰면은 내가 본업이 있는 거일 못해요. 종가 베팅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3에서 5% 또는 5에서 10% 정도 그냥 단순하게 입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털고 나오시면 된다. 아침 시초가에. 시초가 털고 나오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종가 베팅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종목들처럼 그냥 뭐야, 종목들 그냥 발굴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내가 매매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1시에서 2시에 그냥 시간 날때 종목들 좀 보다가 이 종목 종가 베팅에 맞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매수해놓고 2시에 매수해놓고 기다려요. 그리고 종가쯤 나올 때 되면은 차트를 한번 계속 확인해줍니다. 내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주가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올라갔으면은 익절, 내려갔으면 한번 분할 매수 잡아서 단가 좀 낮춰주고, 그렇게 해서 시간에 한번 보다가 시간에서 별 흐름 없어요. 그러면 다음날 기다렸다가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하고 나오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다음날 빠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보신 분들 있어요. 마이너스 구간. 자, 다음날 마이너스 구간인데, 다음날 마이너스 구간일 경우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볼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느냐? 마이너스인데 1, 2% 구간이다. 그러면 잠깐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있어요. 반등 나오는 거 조금은 나옵니다. 살짝.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매도하세요. 그 반대로 마이너스 구간인데 쭉 빠질 수 있는 마이너스 3, 5%, 뭐 17% 이렇게 된다. 무조건 터세요. 물론 그런 종목들을 잡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종가 베팅을 할 때에는 가장 좋은 장이 시장이 무난무난한 장. 무난무난한 시장 또는 좋은 시장.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무사무탈하게 움직이는 시장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은 종가 베팅을 잠깐 건너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타임테이블을 기억해 놓고 내가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안다면은 앞으로 종가 베팅에 대해서 매매를 할수 있을 거야. 우리 직장인분들, 주부분들, 저도 종가 베팅이 굉장히 좋은 매매 기법이고 좋은 이제 매매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 투자를 할때 했었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직장인분들, 주부분들, 아니면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 모두 다 종가 베팅을 좀 이용을 해서 시장에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시장에 잘 녹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종목 상담, 그다음 스캘핑, 아까 말씀드렸던 종가 베팅까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좀 어렵다, 같이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온라인 방송 참여해주시면은 제가 또 설명들 드리니까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방송 꼭 참여해주시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